이게 음악이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해요. 신기한 거죠.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야 얘기하셨지만 제시랑 언니스 노래도 처음에 처음 딱 그 노래 언니스 노래? 우리 뒤에서 JYP 오빠 뒤에서 박준영 씨 셔럽이었나? 응 뭐 이래 셔럽 앞부분에 그거 나오나요? JYP 다들 처음부터 듣자마자 다들 표정이 그러니까 우리 이랬어요. 진짜 약간 근데 이거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한 번 더 하고 다 따라 부르는 거야. 너무 잘 됐잖아. 이거 되게 쉬웠어. 이게 왜냐면 1위 찍었거든요, 이거를? 그렇지, 1위 찍었지. 이거 완전 1위 찍었죠. 한 달 동안요. 와. 근데 아 그래, 나도 알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 제가 위아래 그 노래 알죠? 그게 내 곡이었어요. 근데 내가 녹음했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이거는 내 품이 아니야. 스타일이 그래서 아니야. 줬어요. 진짜로? 다시 줬어요. 위아래가? 잘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 뭔가 그 아픔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내 곡이 아니야. 아닌 거지. 그래, 곡도 주인이 있는 거 같아. 그래, 그래. 그러면 눈누나는 잘 될 줄 알았어? 전혀. 그거는 거의 이 다른 노래를 넘이라는 곡을 앨범에 가려고 했었는데 2주 전에 이거를 만들면서 원래는 그랬어 나는 누나나가 아니었고 They call me 누나나 이거에다가 이거를 싸이 오빠가 이제 안무에 대해서 기가 막혀가지고 안무팀을 그냥 맡긴 거예요. 이거를 그냥 타이틀 가져. 근데 거기서 오빠가 이제 그랬어를 쳤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눈에 귀에 딱 들어와요. 맞아.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또 그런 거를 잘 감각적으로 싸이한테 할 말 다 하고 그래요? 할 말 다 줘 그냥.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항상 높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뭐 사장이든 항상 관계를 친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장 막 직원이 아니고 정말 진짜 오빠 뭐 이렇게 돼버려요. 최근에는 싸이 대표님한테 무슨 얘기했어요? 지적한 거 있어요? 맨날 지적하던데. 컴플레인. 아니, 싸이가 제시한테 말고 제시가 싸이한테. 아니, 둘 다 컴플레인해요. 서로. 어저께 지금 새벽까지 지금 녹음을 했으니까 every 5분마다 계속 컴플레인. 서로. 근데 결론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 녹음하고 할 때도 계속 서로 컴플레인하구나. 네. 그럼 내가 오빠 나 한 번만 더 이렇게 나와. 나와요. 다시 할 수 그만해. 다시 들어가. 이렇게 이게 소통이 돼요. 근데 짜증이 나지만 결론은 결과물이 좋으니까 결과물이 좋은 거죠. 그렇죠.